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의 청평면 상천이라고 합니다. 가평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청평면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불기산이 뻗어내린 능선 아래쪽에 상천리 마을이고요. 마을 안쪽 곳곳에 속속들이 새로 건축되어 들어오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천리입니다. 그림처럼 예쁘게 전원주택 단지들이 상천리 마을을 전원주택 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또한 상천리 마을 안쪽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신축이나 다름없는 전원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는 것처럼 남서양의 정사각형 대지이고요. 147.3평의 대지와 도로 지분 3평이 합하여 150.3평의 토지입니다. 건평은 단층 건물로 18평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로 17년 11월 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약 4년 정도 경과된 신축이나 다름없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억 4천만원, 원가 가격도 되지 않는 1억 4천만원의 가격이고요. 수도권에서 가장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경기도 가평군의 청평입니다. 조망권 탁월한 지역에 수리천 계곡과 멋진 산세를 관망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별장 전원주택으로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 청평에서도 인기 높은 상천리 지역입니다. 매매가 1억 4천만원, 토지비용과 건축비용을 환산했을 적에 원가도 채 안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대지 147.3평과 도로지분 3평이 합하여 150.3평의 토지이고요. 건평 18평의 단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경춘선 국철 상천역이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불기산 능선 아래에 수리천 계곡을 낀 전원주택지 최고의 인기지역 청평면의 상천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소재한 원가 이하로 최저렴하게 나온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